각서이 똥강아지 동문장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되겠네. 오케이 동문장 셔플 걸려있네.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그렇죠. 그럼 I'm excited.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I'm excited. 그래서 to Singapore라 두 문장이니까 두 가지 질문 해보겠습니다. to Singapore라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어디로 여행 갈 계획이니? 그 다음 excited라 대답 듣고 싶어? How are you? 그래서 누가 다 여기 있고 누가 다 여기 있는데 둘 다 똑같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비동사죠. 그래서 are you going to, are you,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보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good for you, but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그러니까 그래서 careful 이거 다 없다 치고 careful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네? careful 이란 대답 듣고 싶어? careful의 뜻이 조심하는 이란 무슨 시야? 그래서 얘를 붙여서 조심한다 만들었고 그래서 should까지 붙여서 하나씩 덩어리 만들었네요. 그러면 조심하는 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 Okay, excited의 뜻이 뭐였더라? 신나는 이거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그래서 아까 I'm excited 할 때 excited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 How are you? 그러면 careful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How? 그래서 how? How should you How should I be in Singapore? 하면 되겠죠. 내가 싱가포르에서 어때야 하니? How should I be in Singapore? How should I be in Singapore? You should be careful. 오케이, 계속해서 조금 더 어렵게 하기로 했잖아 우리, 그치? 그래서 Why? 뒤에 생겼단 말? 뒤에 생겼단 말? 왜? 누가 뭐 해야만 하니? 내가 조심해야만 하니? 이거 아닐까요? 왜 내가 조심해야 되는데? 어디서? Why 싱가포르에서. 그래서 why should I be careful? I be careful in Singapore. In Singapore. 알겠습니까? 내가 싱가포르에서 왜 조심해야 되는데?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맞았나? 뭐더라? Different from Korean rules. 오케이 조용히 해, 똥강아지야. 됐습니까? 대여는 거기에 인데 어디에요? 어디에? 싱가포르에 이 말이니까 뭐 대신 왔다? 더는 필요 없고 in 싱가포르.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해리한테도 설명했는데요. 이게 싱가포르에 있는 규칙들이죠. 어떤 규칙? 싱가포르의 규칙. 영어에서는 우리말에 절대 안 일어나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무슨 시가 길어지면 어디로 간다? 어떤 시가 이렇게 두 단어로 돼 있죠. 그래서 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엔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 그래서 some rules in Singapore의 뜻이 싱가포르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가 뒤로 가는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더 Boy in the room is my brother. 이런 문장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The boy in the room is my brother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 그렇지. 남자.
에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The boy in the room is my brother가 무슨 뜻이겠어요? 어떤 남자? 선생님이 이 표지는 어떨 때 한다고? 우리말에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 무슨 일? 어떤 씨가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갔다고? 어떤 씨가 길어서 뒤로 갔어. 그래서 우리말로 할 때는 얘를 먼저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 이 말이야. 그러면 the boy in the room이 무슨 뜻이겠어? 그 방 안에 있는 남자아이는 나의 브라더다 이 뜻이에요. 어떤 보이? In the room in the boy. 그렇습니까?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문장 자체가? What are the rules? 이게 What are the rules에 대한 대답이야? 그 규칙들이 뭔데? 그랬는데 뭐 싱가포르의 규칙이 한국 규칙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합니까? 이 바로 앞 문장이 뭐였어? 바로 앞 문장이 한 단어로 돼 있었는데. 아, why? Why 뒤에 뭐가 생겼댔어?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라고 물었더니 because some rules in Singapo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네.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에 도대체 왜 is가 못 올까? 왜 are가 있어야 될까? 그러면 some rules in Singapore의 뜻이 뭐고 싱가포르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이란 얘기고 지금 이 문장이 싱가포르가 다르다는 얘기야? 규칙들이 다르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some rules in Singapore는 안만 길어봤자? 얘는 뭐 해줄 뿐, 얘는 꾸며줄 뿐, 얘가 주인공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하나야 여럿이야?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데이랑 어울리는 애가 와줘야 된단 말이야. 그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규칙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규칙? 싱가포르의 규칙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문장. What are the rules? What are the rules? 그래서 그 어떤 규칙들 그 다른 규칙들이 뭔지 이 말이니까 여기다가 뭘 넣고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 이 문장. What?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그러니까 그 다른 규칙들은 뭐니? What are the different,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그러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Don't drink soda 또는 Or Stop it. 잠깐만 여기에 뭐 생략됐다? 그래서 don't 넣고 or don't eat anything Where? In the subway. 오케이 그리고 그리고 don't 그리고 아 and 어 먹이 주지 마 don't feed 누구한테 birds. 어디서 in the par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원해서 먹이 주고 있으면 경찰이 잡아 간대요 됐습니까? 어 무서운 나라다 그치? 오케이 싱가포르 가면 안 되겠대요 오케이 계속해서 Lily, anything else? Anything else? 라고 물어봤더니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You. 넌 내야만 할 것이다. Will have to. 내다. Pay your fine.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거 들었죠. Flush의 뜻은. 물을 내리다 라는 무슨 시니까 하다시니까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몇 가지 뜻? 네 가지 뭐뭐 물내리 겉 근거 위하여 물내리기 순서대로 위하여 물내리기 위한 해서 물내려서 뭐뭐 하는 것은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고요 뭐뭐 하기 위하여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야 그 버튼 왜 눌러? 물 내리기 위해서 왜 눌러? 물 내리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이란 뜻은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떤 버튼?
변기 옆에 붙어 있는 버튼, 어떤 버튼? 물을 내리기 위한 버튼. 어떤 버튼이라고? 물 내리기 위한 버튼. 다음, 뭐뭐 해서 라고 했는 경우에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습니까? 오케이. 왜, 너 방금 똥 쌌는데 왜 냄새가 안 나지? 왜 냄새가 안 나? 물을 내려서.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다시를 다른 뜻으로 다른 시로 바꾸기 위해서 앞에다 to를 붙이고요. 뜻이 네 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뜻이 정해지지 않은 말이란 뜻으로 중학교 올라가면 부정사라고 배우는데요. 저는 부정사라고 얘기 웬만하면 얘기 안 하고 싶어. 여러분들한테 부정사 이름은 자꾸 뭐랑 연결시키냐면요. 이거랑 연결시키는데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뜻이 정해지지 않은 말이란 뜻이에요. 근육이 조금 기다려줘야지. 왜 근육이 왜 이렇게 슬퍼? 근육이 시험 쳤는 거 뒤긴 못 쳤는 거 알고 있지? 어? 똥강아지야. 너 복습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는데 이렇게 많이 틀렸어? 했는데 이렇게 많이 틀렸어? 어? 지금 클래스 카드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어? 그럼 딱밤 맞고 치워야 되겠네. 너 오늘 몇 호 했어? 10호. 10호 했어. 그럼 너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있네? 오늘 집에 가서 비해 구호 한 번 더 하고, 이거보단 잘 쳐야 되겠지. 좋아요. 울지 마. 울지 마. 안 때릴게. 치킨이에요. 공부해야 다시. 알았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수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will have to 단어 할 때 만나봤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라면서 단어 할 때 만나봤어요. 뭐뭐. 케이야. 만, 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 됐습니까? 응, 집에 가서 내일보다, 아, 오늘보다 시험 잘 치도록 꼼꼼하게 쓰기 연습도 해. 쓰기 연습 안 했잖아, 그치? 솔직하게 얘기해봐. 응. 쓰기 연습했어? 연습 공책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오늘 뭐 틀렸는지, 이거 가, 선생님이 안 매기고 이렇게 써줄게. 틀린 것. 찾아서 붙이고 다음 시간에는 틀리지 않게 연습하. 이가 오늘 숙제야. 오케이. 수고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will의 뜻이 뭐예요? will의 뜻은 뭐하고 비슷해요? 이거하고 비슷하죠? 위례 뜻이 그래서 뭐예요? 에헤이! 한수가 알려줘, 혜리야. 뭘요? 위례 뜻이 뭔지? 뭐뭐 할 것이다. 할 것이다예요. 그래. 그러면 will have to가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 라는 뜻인데 will은 뭐뭐 할 것이다는 그러면 have to의 뜻은 뭐지?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니까 have to의 뜻은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이야. 네. 그러면 뭐하고? 어? 그럼 이것도 뭐하고 뜻이 비슷한데? 뭐뭐 해야만 한다? 넌 조심해야만 한다? Careful be should. Should be careful. Have to는 should하고 같고 will은 be going to하고 비슷해.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쓸 수가 있어. 네. 오케이. 뭐 모르겠고 난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고. 오케이. 이거 뭐야? 왜 자꾸 터치가 엉뚱한데 돼? 자, 문장 계속해서. Oh, thank you for telling me.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친 것들 한번 살펴볼까요? 새 똥강아지들. 보자. 아니, 얘들 문장 먼저 보고. 책이 더 좋았어.
이거 재밌어. 색깔이 너무. 예리, 땡큐 정도는 쓸 줄 알아야 되겠어. 몰라도 되겠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쓰고 이번에 문장 100% 써야 돼서 써놨어. 마찬가지 박서희씨 뜻은 한번 뜻 한번 쓰면 다 공통이고 문장 몇 번 써놨어요. 네. 릴리도 틀렸네. 예? 릴리도 틀렸어. 오케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두 번 써주세요. Y를 왜 안 적었어? 아니요. 그냥 자체 틀렸어.